먼저 끼워놓은 수 때문에 흙은 이렇게 뒤로 쳐서 석점을 잡으면서 살게 되겠습니다. 그만큼 수순이 중요하고요. 깊은 술기가 필요한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문제 화면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네, 흙으로 백을 잡는 문제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칫하다가는 알기 쉽게 젖혀서 몰고 끊고 두다 보면요, 패가 나기 쉽습니다. 네. 패를 내지 않고 자충을 유도하면 패를 안 내고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인데요. 저 문제도 자칫하다가 보면은 살례적인 일수죠. 그냥 네. 끈을 잡으면 알기 쉽게 그렇죠. 살지 않습니까? 보통은 저런 건 안 끈을 잡는 것이 예, 요령인데요. 그리고 항상 그 중앙으로 두 점 단수 치게 되면 한 집밖에 안 나니까 잘 연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승부의 힙이 어떤 문제가 네. 준비되어 있나요? 이번에는 최은영 4단과 또 네. 이창호 9단 간에 아주 멋들어진 또 장면이 나오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장면입니다. 가득은 상당히 미세합니다. 이창호 9단이 흑번이었는데요. 흑선입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평범하게 단수를 치면은 딴에서 이 모양이 뭐라도 이게 꽃놀이 패가 나버리죠. 이렇게 끊어서 이거 큰일 납니다. 이으면 단패, 놓으면 따서 잘 살아가는 모양이기 때문에 이창호 9단이 심사숙고한 끝에 늘어서 그냥 알기 쉽게 잡아버리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잡는다면 이게 몰아서 이제 상전이 잘 안 되는 방향으로 이제 나갔는데요. 여기를 이렇게 하나 넣으니까 이창호 9단이 여기를 젖혀왔어요. 최은영 4단이. 그러니까 여기 끊을 수는 없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나오면 어떤 수가 있냐면요. 이렇게 해서 재밌는 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끊고 평방. 실전에서는 패가 나서 승부가 끝이 났습니다만 이어서 여기를 이어야 돼요. 그럼 이 모양이 묘하게 여기를 기어나가서 잡을 때 이으면 이게 묘하게 빅이 납니다. 예, 빅이 나서 실패해요. 그래서 이건 저 실패로 들어가죠. 그럼 일단 젖히니까 이창호 단이 이렇게 먹여쳐서 따내고 일단은 지금 이 모양이죠. 하나 여기서 이렇게 나가고 젖히니까 나가고 또 젖히니까 먹여쳐가지고 따내고 여기를 놨습니다만 이 모양은 역시 끼우니까 또 패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젖히고 대젖히는 수 이 수가 이제 결국은 묘수가 나가지고 네 바둑이 역전승한 백이 역전승한 그런 일이 있겠습니다. 다 잡으러 갔습니다만 젖히고 이 젖히는 수 때문에 수가 나가지고 이 바둑은 최은영 4단이 승리를 거둔 일국이었습니다. 네, 저번 주에 이어서 역시나 후지집에 8강전 네, 보내드리는데요. 가장 특승부죠. 네, 오늘은 강동윤 9단 대 박문효 5단의 대국입니다. 네. 박문효 5단 요즘 한국기사 킬러로 부상 중인데요. 네. 과연 강동윤 9단이 박문효 5단에게 이길 수 있을지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강동윤 9단이 과연 이 바둑은 굉장히 중요한 바둑이죠. 박문효 5단 하면은요, 얼마 전에 BC카드 대회에서 우리나라의 이창호 9단에게 묘수를 터뜨려서 이겼어요. 네. 지금 중국 랭킹 얼마 전까지 9위였죠, 9위. 네. 10위권에 들어간 기사니까 대단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조선족 기사로도 유명하고요. 그렇습니다. 뭐, 박문효 5단의 바둑 하면 좀 드라마틱한 그런 인생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네. 사실, LG배 세계기왕전이었나요? 그렇습니다. LG배 세계기왕전 예선에 참가를 했어요. 네. 하지만 뭐 비행기 싹도 없을 정도로 조금 힘들었었는데요. 네. 어떻게 후원이 돼가지고요. 네. 박문효 5단이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참가를 하면서 정말 대형사고를 터뜨렸었죠. 그렇죠. 본선에도 진출을 했고요. 좋은 성적을 냈었습니다. 뭐 그 이후로는 박문효 5단이 기세를 탔어요. 네. 중국에서는 국내 시합은 보니까 그 차비가 안 나와가지고 워낙 약하거든요. 대공료가 네. 한국 시합은. 그래서 이틀 3일씩 기차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비행기를 못탈 형편이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네. 어쨌거나 뭐 박문효 5단은 뭐 지금의 얘기까지는 고마워할 사람들이 많을 것 네. 같아요. 그러나 인류 기사가 되면 그런 면에서는 다 구리구장 같은 사람이 거의
중재벌이 되어버렸습니다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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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둑에서는 워낙 이제 돈하고 거리 멀기 때문에 재벌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강동윤 구단, 지금 랭킹 3위로 밀리긴 했는데요. 얼마 전까지 2위였죠? 네. 네. 그러나 나이가 가장 어린 기사이기 때문에 많이 어리지 않습니까? 네, 1989년생입니다. 네, 앞으로 가장 유망한 또 기대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2세대 구단을 대를 이를 바로 주자죠. 네. 네, 지난해 마인드 이제 세계 올림픽에서 우승한 다음에 금메달을 딴 다음에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죠. 사실 네. 그전에는 뭐 전자랜드배 우승을 차지하긴 했지만 뭔가 좀 팬들에게 인식이 안 좋았어요. 하지만 마인드 스포츠 올림픽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서 실력으로 당당히 승부를 네, 하게 되었죠. 그리고 많이 더 유명해졌습니다. 네. 자, 저런 모양이 오늘 아마추어분들이 공부할 줄인데 뛰어들고 뛰어드는 제일 기분이 나빠지죠. 자, 그럼 어떻게 응수하나 보겠습니다. 저렇게 먼저 하는 건 물어보는 겁니다. 이어줄 것이냐, 호구를 칠 것인가. 있는 게 정수입니다. 저수가 약간 이익인데 그 이익이라는 건 나중에 다가섰을 때 아래를 들여다보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하고 나중에 하면 호구로 부풀어버립니다. 붙였습니다. 이때 어떻게 행만을 하나 보세요. 자, 이 선으로 느는 수가 맛보기가 됩니다. 넘자 넘자. 아래쪽으로 넘든지 반대로 넘든지 늘었습니다만 두텁게 늘고 넘겨주는 것이 요령입니다. 아마추어 10년은 대개 안 넘겨주려고 하는데 안 넘겨주는 건 좋지가 않습니다. 자, 넘겨주고요. 자, 드디어 다가섭니다. 거기가 아주 가장 급소입니다. 손을 뺐을 때 날짜를 하고 손을 뺀 경우는 그 한 칸 협공이 급소죠. 침착하게 두 칸을 다 가쓰고 네, 박문영 5단 봐도 굉장히 침착해요. 네. 네. 그러면서도 잠수에 또 강하죠? 그렇습니다. 단은 비록 5단입니다만 네. 경적할 상대가 아닙니다. 네. 네, 국보국기사 2차 5단을 이긴 것만 봐도 대단한 실력이죠. 자, 그때 이겼던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네. 아마도 곧 승부의 희비에서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추어분도 승부의 희비를 보면 프로도 저런 수를 못 보나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네, 프로도 역시 신이 아닌 이상은 네, 한 판에 걸쳐서 한 번 정도의 실수는 나오기 마련이죠. 네. 착각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다 이긴 바둑을 졌다 이것은 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패자는 유구무원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네. 졌을 때 말이 없으면 고수입니다. 근데 말이 있어지더라고요. 네. 지고 나서 핑계 없는 무덤이 없거든요. 네. 네. 자, 일단은 밀고 나가는 수가 급소입니다. 여기서 보통은 참 어려운 장면인데 여기서 네, 멋진 행마를 하죠. 한 칸이 적어 보입니다만 공수의 급소입니다. 자, 그럼 한 점을 또 공격을 할 텐데요. 자, 극공을 하지 않고 은근히 공격을 합니다. 자, 여기서의 행마는 뭐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네. 네, 지금까지의 수순 저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목을 차지했고요. 네. 네. 다시 전향적인 또 소목입니다. 심정거. 네. 그 다음에 굳히게 되고, 걸쳐서 갖다 아래로.